얼마 전에 러시아에 그 유성이 여러 개 떨어져서 사람과 건물이 뭐 부서지고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인 유성이 바로 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석은 우주에서 떨어진 일종의 돌멩이로 태양계와 또 지구, 또 우주의 역사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실제로 떨어진 운석입니다. 진짜 운석이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돌과는 달리 완전히 철이라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만지면서 소원을 빌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운석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알아가지고 운석을 탐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을 지구의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운석을 찾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극인데요. 우리나라도 2006년 12월에 남극에 처음 대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최초의 운석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운석 탐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